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변기보다 더 더러운 것들 22가지!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변기보다 더 더러운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. 채널 포장! 첫 번째, 샤워기 헤드. 변기에 10배 이상의 세균이 있다고 합니다. 이 샤워기 헤드는 변기만큼, 그리고 변기보다 더 자주 접하는 아이잖아요. 자주 교체를 해줘야겠네요. 저는 이사 온 지 몇 년 됐는데 한 번도 아직도 안 갈았거든요. 아, 진짜요? 바로 갈아야겠어요. 네, 헤드만 팔거든요. 두 번째, 얼음. 얼음에는 변기에 있는 박테리아보다 훨씬 많은 박테리아가 있다고 합니다. 이제 슬슬 여름이잖아요. 네. 더워지고 그러니까 커피 숍이라든가 음료도 많이 마시는데 가죠. 그 업소의 제빙기, 얼음 그곳에 맞아. 굉장히 세균이 그렇게 많죠. 많다고 하더라고요. 청결하게 유지해주세요. 세 번째, 사무실 책상. 사무실 책상에서는 변기보다 400배 많은 박테리아가 검출됐다고 합니다. 가늠할 수도 없네요.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손이 닿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. 네 번째는 키보드. 이 변기 시트보다 5배 많은 박테리아가 나왔다고 합니다. 개인이 쓰면 혼자 쓰는 건데도 뭐 여기저기 만지고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. 다섯 번째, 메뉴판. 이 메뉴판에는 변기 시트보다 평균 100배 이상의 박테리아가 검출됐다고 합니다. 메뉴판도 이 사람 저 사람 만지다 그러니까요.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. 여섯 번째, 카펫. 한 면에만 박테리아가 20만 마리가 서식을 한다고 합니다. 변기 시트보다 거의 400배 넘게 더 더러운 거라고 합니다. 카펫 특성상 그 먼지라든가 이물질 같은 게 많이 끼겠죠. 일곱 번째, 냉장고. 실험 결과 냉장고에 채소칸 있죠. 채소칸에는 변기 시트보다 10에서 1만 배 가량이 더 더럽다고 합니다. 여덟 번째, 문 손잡이. 특히 공용일 경우에는 변기 시트보다 약 4배 이상의 세균이 나온다고 합니다. 아홉 번째는 베개. 변기 시트와 거의 동급이라고 합니다. 네, 뭐 곰팡이도 있고요, 진드기도 있고요, 각질도 있고요.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자면서 땀도 흘리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많이 서식을 하나 봐요. 네, 자주 빨아줘야겠어요. 열 번째, 매트리스. 매트리스는 공중화장실 변기에 16배에 달하는 세균이 나왔다고 합니다. 매트리스는 저도 들었는데 막상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될지 몰라서. 맞아. 그리고 근데 또 육안으로 봤을 땐 별로 안 보여요. 엄청 먼지가. 깨끗해 보이잖아요. 맞아요. 열한 번째, 돈. 지폐 한 장에 3천여 종의 박테리아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. 뭐 한 종류가 3천 마리가 있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3천 개가 있다는 거죠. 열두 번째, 핸드백. 핸드백의 20%는 이 청소한 변기보다 더 많은 박테리아가 나왔다고 합니다. 그리고 특히 가죽은 더 심하다고 합니다. 손이 자주 타서 그런 거 같네요. 여기 만지고 저기 만지고 또 그 손으로 또 핸드백도 만져야 되니까. 열세 번째, 스마트폰. 화장실에 약 3배 이상, 그리고 5천여 마리의 세균이 서식한다고 합니다. 생각해보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제일 많이 맞아요. 접하는 물건이잖아요. 세균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. 네. 14번째, 설거지 스펀지. 설거지할 때 사용하는 스펀지는 음식 찌꺼기도 남아있고 또 물기가 마를 틈이 없어서 박테리아가 쉽게 증식을 한다고 합니다. 해결 방안은 뭐 자주 교체해주는 방법밖에 없겠네요. 네. 15번째, 마트 카트. 특히 손잡이에서는 변기에 약 200배 세균이 나왔다고 합니다. 핸드폰만큼 여러 사람들이 만지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세균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. 16번째, 지하철 손잡이. 심할 때는 사람의 배설물 있잖아요. 거기서 나오는 미생물이 검출되기도 한답니다. 17번째, 수도꼭지. 수도꼭지는 청소할 때 잘 안 하게 되잖아요. 눈에도 잘 안 보이고 손도 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세균이 증식하기 쉽다고 합니다. 18번째, 엘리베이터 버튼. 승강기 버튼에는 변기보다 40배 이상의 세균이 나왔다고 합니다. 19번째, 도마. 칼 때문에 흠집이 생기잖아요. 그럼 그 흠집에 세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자주 씻고 말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. 20번째, 카드. 카드도 지폐 못지않게 여러 사람의 손이 타니까 세균이 많을 수밖에 없겠네요. 계산할 때는 또 상대방에게 또 건네줘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. 왔다 갔다. 21번째, 리모컨. 이제 뭘 먹다가 리모컨을 만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도 또 사람이 손이 타는 곳이니까 세균이 많다고 합니다. 22번째, 칫솔. 이 칫솔은 세균의 온상지라고 할 만큼 세균이 많다고 하고요. 변기 시트에 약 60배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. 지금까지 변기보다 더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
대부분 사람의 손이 많이 타는 것에 세균이 많네요. 이렇게 보면은 네. 변기가 더 깨끗하네요. 네, 변기 물 마셔보니. 그러니까요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